자, 우리 그 8-5 주의해야 될 부사 먼저 하면 되나요? 자, 먼저 봅시다. 첫 번째, such. 2번은 so. 3번 such. 4번은 so. 5번은 또 so. 6번은 such. 이거 구별하는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명사. 이 such는 반드시 뒤에 뭐가 중간에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꼭 명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서치를 꼭 씁니다. 그러면 so는 명사가 들어가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만 뒤에 써야 된다는 거. 자,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2번은요, such a funny joke. 2번은 such a hard job. 3번은 such a가 아니고 an old man. 4번은 so afraid, 5번도 so early, 6번 so popular. 써야 돼요? 틀린 거 번호. 어를 꼭 써야 돼요? 당연하죠. 아마 지금 이 여기 부분 세 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joke라는 명사를 뒤에 쓰니까 앞에는 such를 쓰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funny joke를 이렇게 쓰시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크는 셀 수가 있죠. 그럴 땐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어나 또는 언이 들어가야죠. 자, 그럼 예를 들면은 3번 같은 경우는 such old. 왜 남자는 한 명의 남자 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나 언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이 앞에가 지금 아이오 모음이죠. 그래서 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8-6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yet, still, already, still, already, 마지막, yet. 틀린 거 번호. 없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has, Bill, found a new job, yet. 2번은 the train has already left the train, the station. 3번은 is your little brother still in bed? 4번은 Sam hasn't decided what to choose yet. 5번입니다. Mom already knows that I've lost her favorite earrings. 까지입니다. 틀린 거 번호. 5번. 앞에 건 됐습니까? 자, 직역 바로 해서, 엄마는 이미 아신다. 자, 엄마라는 주어니까, 이때는 엄마는 이미 알다란 단어 영어로 뭡니까? know죠. 근데 3인칭 단수니까 knows인데 이미 알다란 말을 쓰려면 그 앞에 already라는 단어를 쓰시면 이미 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know라는 단어와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 대시 들어가야겠죠. 뭘 아시냐?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지. 주어는 I've. have plus pp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야? lost. 뭘 잃어버렸어요? 그녀가 제일 아끼는 her, 아끼는 favoritism에 나왔던 그 단어지? 귀걸이, ear, ring, 한짝이 아니죠? rings.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원급 비교. 자, 갑니다. 첫 번째는 Alice is as tall as Lucy. 2번은 John은 David 가진 것보다 10배 많은 돈이란 말로 10 times. 여기 10 이렇게 쓰셔야죠. 3번은 Ivan is not as heavy as. 자, 여기가 not as heavy as. 참고로 이렇게 not이 들어갔을 때는 so 대신에 S 대신에 so도 가능합니다. 혹시 so로 쓰신 분도 맞았습니다. 4번은 twice. 5번은
무엇보다 여기 앞에가 five times라는 뭐가 나왔어? 배수사가 나와 있죠. 그 뒤에는 SS도 가능한데 단어가 SS 쓰려면 단어 부족하지? 비교급으로 비교급으로 칩의 비교급 뭐야? 칩을 쓰면 되겠지? 칩을 cheaper than 이라고 쓰시면 가능하겠죠. 6번은 as big as 쓰시면 됩니다. 또는 large도 됩니다. large. 4번 틀렸어. 4번이요? 나왔었는데. 에? 자, 이 산은요. 오른쪽에 있는 산만큼 크단데 2000 이거랑 이거는 두배 차이 나잖아요. 두 배만큼 더 크다는 말로 배수사를 넣어줘야지, 배수사를. 두 배는 two times도 가능한데, 뭘쓴 거야? twice를 쓰시면, 한 단어로 쓸수 있는 거죠. two times도 가능해요. 자, 잠깐만요. 자, 그 다음, exercise 2번 가겠습니다. 자,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2번에 1번, could, Where twice as soon taking I could more as high. 틀린 거 뭐로? 2번 또 있나요? 자, 여기는 우리가 딱 눈에 볼 때가 뭐냐면 이 s와 s라는 걸 쓰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원급이라는 걸 씁니다. 배려는 비교급이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또 있습니까? 다음 넘어가서. XI 3번. 자, 나는 똑같은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나? 나의 아이가 나라는 사람보다 더 빨리 일어났다죠. B가 대상이 B입니다. 그 말은 나는 아이보다 늦게 일어났다라는 말인데, 다른 부정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일찍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쓰려면 뭘까? I didn't wake up. 자, 뭐뭐만큼 일찍이니까 as, 그렇지, 원급으로. early as my, 아, 나와 있나요? my baby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조심할 거. 조심할 건 아니고, didn't라는 부정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는 as도 가능하고 so도 가능하죠. 우리가 as는 so as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가 들어갔을 때 not이라는 부정어가 들어갔을 때는 가능해요. 무조건 as는 so as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정문이 됐을 때만 가능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세 개의 쿠키가 있고 너는 아홉 개가 있다. 그럼 너는 나보다 세배 많이 갖고 있다라는 말씀 되겠죠. Three times. 우리가 as 원급을 쓰라고 했으니까 상관없네. 그럼 as many, many as를 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그 많은 many 쿠키스로 쓰면 되겠죠. 쿠키스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쓸때이 앞에는 뭘쓸수 있어? 배수사. 세 배니까 뭐야? three tim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You have three times 쓰고 이때는 원급이 아니고 more cookies than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쉽게 말해서 뭐야? 비교급 앞에 배수사를 써도 같은 뜻이 돼요. 두개다 가능하니까 적어두세요. 원시적이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차가운 공기가 뭐야? 따뜻한 공기보다 더 뭐한다? heavier, 더 무겁다는 뜻이죠. 그 말은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이게 원급을 사용하면 되겠죠. 원급 비교. 뭐뭐만큼이니까 뭐가 들어야 돼? as를 써야 되는데 원급이니까 heavy가 되겠지. 맞나? 그러면 뒤에는 차가운 공기인 cold air.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는 뜻인데 말이 돼요?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만큼 무겁지는 않다라는 말 써야지 아마 내용이 맞겠죠. 그래서 is not as heavy as cold air. 저는 물론 SS의 이 S를 소울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이고, 갑자기 사라져버렸네. 마술이에요, 마술. 자, 그다음 4번은요. 이 타워가 A가 저 캐슬 성보다 더 크다라는 말은 저 캐슬은 A 뭐가 되겠어요? 이 타워만큼 크지는 않다가 되겠죠. 그럼 앞에 나온 거 똑같이 The castle is not as tall as this tower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 되나요? 네. 5번은요 그냥 볼게요. My sister's room is 3배니까 3 times. 그래서 중요한 게 있다면 as를 쓰면 as large as mine이라 쓰면 됩니다. 3 times를 쓰고. 빠진 거 있어요? 빠진 거 있어요? 빨리 하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내용. I ran to school as fast as I could. 2번은 I tried to work out as often as I can. 3번은요. Please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4번은 자, 뭐야, last 나왔으니까 10 times as long as를 쓰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저번 숙제 내용이었습니다.